guys. My name is Titania. Today I bring some review video. 안녕하세요, 티타니아입니다. 오랜만에 후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태블릿은 가오몬에서 보내주시고요. 이 태블릿은 광고가 아니라 리뷰용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원래 태블릿이 있지만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액정 태블릿이 편하다고 해서 좀 평소에도 액정 태블릿을 가지고 싶었는데 보내주신다 해가지고 리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태블릿을 가지고 테스트 겸 연습하면서 2020년 신축년 기념 일러스트를 그리려고 합니다. 제품 이름은 가오몬에서 가장 큰 액정 태블릿 가오몬 PD2200. 가오몬 제품들이 다 그렇듯이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는데 또 싼 것 같네요 아마. 그리고 한번 사용해보고 첫 태블릿 후기와 또 판 태블릿과 액정 태블릿의 차이도 한번 어떤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영상 어렵네요. 오! 장갑이 들었네요. 아마 그릴 때 손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넣어주신 것 같네요. 책자도 들어있고 또 박스 안에는 각종 어댑터들이 들어있네요. 아 말고 있다. 펜도 들어있네요. 참고로 펜코지에는 8개의 펜심이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 필요하실 때 돌려가지고 꺼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체를 언박싱. 짱콩. 와우. 그리고 필름을 벗겨주시면 샤. 쭉쭉쭉쭉. 디스플레이 켜는 방법은 3초 동안 전원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보자. 또 버튼도 되게 다양한데 화면 밝기 같은 거 조정할 수 있는 거랑 또 단축키 버튼도 다양하게 있네요. 그리고 뒤에는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시고 조절 방법은 이렇게 버튼을 당기시면 이렇게 조절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연결해 봅시다. 설명서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연결 가능합니다. 선이 되게 많네요. 한 개는 USB, 한 개는 전원, 한 개는 HDMI. 전원 연결하면은 화면이 바로 뜨는데요. 이렇게 뿅. 하지만 전원 누르면 안 켜져요. 왜냐면은 HDMI 두 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잭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거는 저는 VR용으로 사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했습니다. 하고 드라이버를 까시고 업데이트 그리고 각종 버튼에 원하시는 걸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필압도 조정 가능하고요. 화면 크기 버전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되게 색다르네요. 오 마이 갓! 되게 화면도 깔끔하고 그냥 모니터 한 개 더 생긴 것 같아요. 화질도 괜찮아요. 색감도 괜찮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려봅시다. 맨 처음에는 조금 약간 센 언니 느낌의 캐릭터를 그려보고 싶었는데 전에 그려놓은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로 그리기로 바꿔 그렸습니다. 스케치를 가볍게 그려주고 선을 땁니다. 액정 태블릿의 좋은 점이 그려보니까 선이 좀 더 자세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조금 힘든 게 약간 그리다 보면은 목이랑 어깨에 약간 부담이 된다? 그 정도? 그래도 지금 이거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그렇게 힘든 거는 못 느끼겠어요. 채색하기에는 좀 약간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채색할 수 있다는 점 좋네요. 오랜만에 개인 일러스트 그리니까 좋네요. 아, 외국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국은 한국이란다. 아마 아시아에서는 올해가 흰 소띠라 해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야, White cow ears.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자. 손에도 따로 명함 일러주시고 대리경을 한번 간단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멘트 해피 뉴 이어 완성! 타블렛 써보니까 되게 핀 타블렛하고 또 다른 점도 있지만 이게 뭐 되게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요. And that's all.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s, and I'm maybe bring back my new animations. Oh, and I'm start to streaming my drawing or playing games, so you can check other my channels, some playing games or drawing. Okay,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